메시지.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은 핵심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유년 주일학기 때부터 작년, 즉 하나님 앞에 서기 이전까지 다 머릿속에 암송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앞에 확실한 3대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3대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할 수가 있고 복음의 영역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과 두 번째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죽은 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당신이 구원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국제 기독교 선교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과 또 죄종들에게 묻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 부재, 무소 불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와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가 없는 무음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은 욕심과 정욕에 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잘못,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우리 인생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 창조한 인간이 단절되어지게 되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신앙 생활을 하고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몸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 헌신, 봉사,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복된 소식, 그 구원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무너졌던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화목의 관계로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 삶 가운데서 사람을 정죄하고 또 중성 모략하고 흠집내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그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현명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즉 십자가상에 매달리사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엘리엘리 라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절규의 기도와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서 사업이 잘 되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자손들이 잘 되어지고 좋은 가문을 갖고 자손이 잘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보장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할 수가 있고 나눠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 살면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위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선택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차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선택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